안녕하세요.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제가 2019년 1월 12일 날 싱가포르에 방문을 해가지고 두롱 새공원이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. 그 중에서 그 주롱 새공원 안에 인코세상이라고 로리로프트라고 그러죠. 그 숲에 지금 도착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지금 걸어서 로리로프트를 보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저기 목재 건물 안에 저 로리로프트가 보이고 있습니다. 로리로프트가 인코인지 앵무새인지 헷갈리는데 아마 인코에 가까운 것 같아요.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제 인코를 보고 다른 데를 또 구경 가고 있습니다. 여기가 주롱 새공원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. 다 주롱 새공원에 오는 사람들은 다 여기 한 번씩 들리죠. 지금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. 참 어디로 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네요. 어딘가를 향하고 있습니다. 다시 인코가 나오네요. 로이로프트. 저렇게 사람들이 다 인코에게 먹이를 주고 있어요. 이 어린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. 나는 인코하고 앵무새하고 헷갈려요. 인코는 영어로 로리로프트라고 하는 거고 앵무새는 페롯이라고 그러죠. 페롯. 그 둘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. 앵무새가 더 크죠. 페롯이 더 크죠. 앵무새가 더 크죠. 인코는 좀 덩치가 좀 작은 걸 말합니다. 두 가지 종류의 새가 거의 특징이 흡사한 것 같아요. 인코부를 지칭할 때 저기 앞에 영상에 보이는 저 새가 바로 인코입니다. 부부 사이가 좋으면 인코부라고 하죠. 앞에 보이는 사진은 내가 찍었던 모든 인코 사진입니다. 다 찾아보니 인코 사진은 딸랑 4개밖에 없더라고요. 그걸 전부 다 올려본 겁니다.